자,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일단 입찰, 미국채 입찰 그게 어떻게, 응찰률이 어떻게 되는지 좀 중요하다. 왜냐면 이거는 금리를 건드릴 수, 미국채 금리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럼 또 금리 계속 봐야 되는 거잖아요. 금리를 봐야 되는데요. 금리가 튀는데 왜? 자, 금리가 상승하는 게 무조건 나쁘냐? 그렇진 않죠.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은 약간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좀 짧게 빨리 끝낼게요.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들은 많이 있겠지만 금리가 상승한다는 뜻은 채권 가격이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채권 가격이라는 거는 흔히 말해서 안전자산이거든요. 안전자산 4대 천왕 중에 하나죠. 채권, 달러, 금, 뭐 이런 것들, 엔화,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채권 가격이 빠진다는 거는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은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이 원래 좋아야 돼요. 근데 왜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주가가 빠지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먼 미래의 것을 가져와서 주가에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가치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튀니까 쉽게 말해서 성장주 중심의 매물이 나오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금리가 상승한다. 좋긴 한데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 금리가 상승하는 속도 자체가 좀 문제가 좀 있고요. 뭐한 1bp, 2bp씩 조금씩 올라가 준다라면 괜찮은데, 같이 적응하면서 가면 되니까. 그렇죠. 너무 갑자기 올라가 주면 이건 별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인플레 압력이 올라가면 당연히 유동성 흡수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튀는 거. 그래서 이제 시장에 문제가 삼고리 있는데, 아직까지 연준은 계속 안 한다, 안 한다 하는데, 시장은 니네 할 거잖아, 할 거잖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 팀장님은 연준의 말을 믿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요, 시장을 믿어야죠. 그러면 시장을 아니, 믿으라면 시장을 믿어야죠. 시장을 믿으면 채권 참여자들이 아니라 시장의 움직임을. 아, 채권 시장에서는 아니야, 아니야, 올릴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네네, 채권 거예요? 시장 주식 참여자들은. 시장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하락의 이제 빌미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야, S&P 500그 기업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1.48%, 1.5% 정도로 얘기를 하잖아요. 야, 그럼 1.5%를 넘어서면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겠네? 맞을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1.5%가 된다 하더라도 S&P 500 기업들 전체 중에 약 60, 70% 정도가 배당 수익률이 그보다 더 높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팬데믹 이전 1.7% 8%까지 가도 약한40% 정도의 기업들이 그거보다 더 높아요, 배당 아, 수익률이. 배당을 더 많이 준다.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1.5% 넘었다고 해서 빠져나가거나 그러진 않죠. 우리나라 뭐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뭐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뭐그 움직임은 아니거든요. 근데 단순히 말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팀장님 한 가지 좀더 궁금한 거 오늘 좀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스닥 성장주가 굉장히 대거 집중되어 있는 나스닥은 지금 고점에서 굉장히 좀 빠졌잖아요. 10% 정도 빠졌나요? 종목별로 보면 그 이상으로 빠진 종목도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지만 다우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성장주들 시총 상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을, 지수 자체도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 알겠는데 종목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다우, 근데 이제 지금? 지금? 같이, 예? 지금 왜 바꿔? 그러십니까? 이게 문제는, 가치주 중심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는 작년 되게 이제 예전부터 8월부터 계속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드려왔었잖아요. 근데 그 수준에서 지금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제 가치주 좋다도. 가치주도.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조정을 봐주면 가치주를 좀더 매수를 하는 것도 맞는데 문제는 뭐 그렇다고 해서 성장주를 버리기도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기업 이익 추정치 자체의 상승을 하는 거는 결국 그쪽이거든요. 그 기업들이 많잖아요. 뭐 그래서 말씀 아니라도. 대체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야 지금 뭐이 정도 흔들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과거 뭐 1980년대, 70년대부터 쭉 그거 보면 갑자기 가다가 푹 빠졌다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이기 때문에
뭐 근데 이제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게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국채금리가 좀 더 상승폭을 줄이다 보니까 미국 나스닥 선물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대형 기술주를 비롯해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또 튀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또 그와 관련돼서 일부 반영이 했었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게 반도체라든지 일부가 낙폭을 많이 줄여버렸거나 네.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런 움직임이 내일까지 이어질지는 계속적으로 좀 챙겨봐야죠. 그리고 여기에서 미국의 흐름 자체가 나스닥이 1% 이상 지금 현재 시간의 선물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준다라면 강세를 좀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선에서 한 1% 정도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그 정도 선에서 상승에 그치게 되면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제 보합권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죠. 이미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계속 업종 순환매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뭔가 우리가 어떤 태도를 바꿔서 조치를 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볼 것도 많고 본다고 해가지고 쫓아가기도 좀 쉽지 않고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향후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현재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등락폭이 너무 크고요. 네. 변동성이 이렇게 클 때는 사실 쉬어가는 것도 좋죠. 쉬는 게 답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왜냐하면 이번 주에 선물옵션 만기일도 있고 그렇죠. 이번 주에 또 물가지표 발표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국채 입찰들도 질비하고 다음 주에 FOMC에서 어떠한 조치가 나오냐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여기에서 1.7%까지 확 튀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런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좀 더 지켜보자. 라는 게 근데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채널 K를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